서구 검단에서 출퇴근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출근길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김명주 인천시의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출근 시간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이곳은 인천 1호선 계양역입니다. 계양역은 서구 검단 시민들이 공항철도로 환승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입니다. 저도 함께 가보겠습니다. 사는 사람도 많고 여기 주변에 여기 계양역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로 가는 지하철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로 이제 좀 북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지금 계양역 한 곳에 사람들이 전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산을 위해서도 저희가 다른 지하철로 통한 출근 연령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 검단은 검단 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5만 8천 명이 입주했고 앞으로 12만 명가량이 더 입주할 예정이라 기존 인구와 합하면 현재 21만 명, 수년 내에는 34만 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광역버스의 노선 확충은 한계가 있고 올림픽도로 정체는 심각합니다. 인천 1호선 연장사업을 빼고는 확정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검단 신도시가 대형 쇼핑몰도 들어오고 검단 시민이 30만으로 늘어나는데 출퇴근하기 편한 동네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협의 진행 중이라는 게 검단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김포시는 골드라인 혼잡도 개선과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5호선을 연장을 김포로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단 시민들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김포 풍무동 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가까운 위치인데다가 김포시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수용 역시 30년 동안 경기도의 쓰레기까지 처리해온 검단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와닿지 않은 주장이라는 겁니다. 김포시는 두 도시의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그리고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노선에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억지 주장보다는 합리적 노선의 협의가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웰컴 투 우리 동네 김명주 시의원이었습니다.